착하는 셀프 백신이 있다고요? 쌀쌀해진 날씨에 코로나, 독감, 메르스, 백일해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걱정. 호흡기 감염병은 말하거나 재채기, 기침할 때 배출되는 비말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 전염된다고 하죠. 그런데 세균순삭하고 호흡기 감염병 철통방어하는 셀프 백신이 있다는 소식. 그게 뭔데요? 바로 손씻기입니다. 무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손씻기를 각종 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셀프 백신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 와, 공짜 백신 못 참지. 셀프 백신인 손씻기를 제대로 해서 세균 박멸하는 법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알려줘야겠는데. 세균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려줘요? 걱정 녹 아주 좋은 교육 도구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병원 등 기관을 대상으로 시흥시보건소와 정황보건지소 예방접종실에서는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올바른 손씻기 체험교육용 뷰박스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쓰는 물건인고? 세균을 대신할 형광로션을 손에 바르고 뷰박스에 손을 넣어보면 손이 빛나는데요. 평소처럼 손을 씻고 다시 확인하면 아직 형광로션이 남아있습니다. 그럼 손을 어떻게 씻어야 하는데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고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지릅니다. 그 다음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지르고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른 뒤 손깍지를 끼고 문지르고 마지막으로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면 되는데요. 어떤가요? 이번에는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겼죠? 눈에 보이는 교육 효과 만점이겠네. 감염병 막는 보너스 팁!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한 후엔 비누로 손 씻기! 잊지 마세요! 무료 백신인 올바른 손 씻기로 세균 순삭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하시후!